이제 뮤지션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이 틀림없이 있으니까 음악이라는 제 방식으로 그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있는 거죠. 무언가를 단 물은 채 이대로는 웃을 수가 없어 이대로는 웃을 수가 없어. 음악을 나누기도 했고 오히려 음악을 들려줬잖아요 저한테.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웃으면서 즐기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제가 제일 잘 즐긴 것 같은데 제일 뭔가 얘기를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뭐 물론 이 휴가 때 정말 더 좋은 나라 가서 더 좋은 걸 뭐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나한테는 이 아프리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나 큰 기적 같아요. 사실 저는 그냥 밥 먹으면서 무심결에 했던 대화 한마디가 뭐 이디오피아에서 많은 아이들도 만나고 같이 즐기기도 즐기고 같이 뭐 슬픔도 나누고 했는데 일단 정말 기적과도 같은 여행이었다고 저는 일단 생각이 돼요. 제가 일주일 동안 함께 했던 에티오피아 아이들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헤매갔습니다. 그 대책 없이 순수한 아이들을 보면서 네, 아이야,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왜 진작 이 아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지 못했을까요? 불쌍하고 불행한 아이들이라는 편견을 왜 진작 버리지 못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식량 부족 인구 450만 명, 전 세계 영아 사망률 1위. 이런 단순한 수치만으로 결코 설명될 수 없는 에티오피아의 진짜 얘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1년 동안 후원해온 내 동생 펠메타를 만나기 위해 짐마게네티로 향하는 길. 앞으로 어떤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게 될까요? 근데 여기서 거의 더 4시간을 더 깊이 들어가야 이제 제가 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는 곳이래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보면 기쁠지 아니면 슬플지. 짐마게네티로 가는 도중 뜻밖의 풍경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매일 울고만 있을 줄 알았던 에티오피아 아이들이 거리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밝게 맞아준 아이들 덕분에 에티오피아에 대한 첫인상은 맑음이었습니다. 다 동생들 같고 어떻게 눈들이 이렇게 다 선하고 이쁜지 빨리 보고 싶어요.
일주일에 두 번 열리는 진마게니티 가축시장. 에티오피아인들에게 가축은 주요 생계수단인데 주로 어린아이들이 가축을 돌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동생 펠메타에게 양을 선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암놈 두 마리로 사면 괜찮을까요? 암놈 두 마리? 좀 봐봐봐. 양들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드디어 구입 완료. 이제 팔려가는 거긴 하지만 어디 나쁜 데 가는 건 아니다. 얘네 사주면 일단 잘 키우겠죠 뭐. 근데 갑자기 이제 선물해 주는 거니까 좋아하겠죠? 좋아하라고 이제 선물해 주는 건데. 펠메타의 집이 가까워질수록 설렘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내 동생 펠메타는 과연 어떤 아이일까요? 그냥 되게 밝은 아이의 모습이 아닐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 친구들만 보고 있으면 너무 밝고 그럴 것 같아. 까불기도 하고. 왔어, 드디어 왔어. 자, 가자. 빨리 가자. 자. 너의 집이 될 곳이야. 멀리 한국에서 21시간을 달려 드디어 펠메타가 사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펠메타는 나를 알아볼까요? 어, 안녕. 은비씨 깻잎 샬롬 깻잎 깻잎 샬롬 안 땡큐 은비씨 아마 좀 땡큐 땡큐 귀엽다 진짜 귀엽다 유난히 쑥스러움이 많은 펠메타는 이남 3녀 중에 늦둥이 막내 아들로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펠메타 가족은 어머니의 소일거리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들고 나이 많은 어머니 혼자 감당하기엔 어깨의 짐이 너무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펠메타는 점점 말이 없어지고 늘 주눅 들어있는 소심한 아이로 변해갔습니다. 펠메타는 아픈 엄마를 돕기 위해 남의 집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합니다. 펠메타의 꿈은 빨리 커서 돈을 많이 벌어 엄마를 더 이상 울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기특한 펠메타를 위해 우리가 준비해온 깜짝 선물이 있죠. 역시 얘들도 알아보네 뭔가. 늘 남의 집 양만 키워왔던 펠메타에게 생애 처음으로 자신만의 양이 생겼습니다. 이 양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펠메타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자기가 키울 수 있는 자기들의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래서 선물을 한 거예요. 네. 네. 제레콜라. 네. 그런데 펠메타는 저보다 양들이 더 좋은가 봐요. 양들 곁에서 도무지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펠메타, 이 형한테도 관심을 좀 보여줘.
really wanted to. 이 사진 그 처음에 이 친구 이제 후원할 때 저희 저는 이 사진 이제 받았을 때만 해도 이렇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좋니? 난 좋아. 넌 안 좋아도 괜찮아. 아, 이 어색한 분위기. 같이 사진 찍으면 좀 나아질까요? 그런데 펠메타의 반응은 애매합니다. 쑥스러워하는 거야? He looks so shy. 그래도 제가 직업이 가수인데 사인CD 주고 싶어서 해왔거든요. 근데 뭐 듣고 말건 없이 그냥 주고 싶어서. 오케이, okay. He's a singer, right? 아시아에서 되게 유명하신 거다. 맞잖아. 펠메타가 가수로서 멋진 내 모습을 보면 좋아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는데. 나랑 같이 이제 활동하는 멤버들이고요. 여기 형이 작곡한 곡도 있는데 그냥 선물이야. 근데 뭐 들을 건 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그냥 주고 싶었어. 그냥 나 이런 그냥 이런 일 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싶었어. 하고 아, 엄마 펠메타는 2PM 사인 CD엔 전혀 관심 없나 봅니다. 어떡하죠? 저 같은 후원자들의 손길이 모여 1년 전에 세워진 켄토 초등학교. 좁은 교실에 80명이 빼곡히 모여 앉아있지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즐거운가 봅니다. 그런데 제 동생 펠메타는 학교에서도 너무 소극적인 모습이네요. 어떻게 하면 펠메타가 자신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음악 수업이 한창인 교실. 펠메타를 응원하기 위해 저희가 나섰습니다. 펠메타 뒤에는 이렇게 멋진 형들이 있다는 걸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펠메타의 친구인데요. 한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었고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었어요. I wanted to really see you all. 생활 구거 뜨모 간마디라 생활 구거. 펠메타와 친구들에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특별 공수회원 빔 프로젝트. 이걸 통해 아이들에게 2PM 뮤직비디오를 보여줄 계획입니다. 아 여기 이거 보여주기 너무 웃겨.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영상에 눈이 휘둥그레 커지는 아이들. 뮤직비디오에서 저와 똑같은 얼굴이 나오자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좋아해 줄 줄은 몰랐는데. 펠메타도 이 형이 자랑스러운가 봅니다. 저에게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며. 멋있다. 늘 움츠려 있던 펠메타의 어깨를 잠시나마 으쓱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에게 악기를 연주하는 즐거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악기 소리가 마냥 신기한 펠메타.
여러분 노래 좋아해요? Do you like song singing? 네. 우리 노래 불러줄게. 그대 올 때까지 기다릴게 Cause I can't forget your love 눈물이 흐를 것 같아 그대 생각만 하면 갈수록 깊어만 가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r love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대 모든 것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대 돌아온다면 I can't forget your love 언제까지라도 난 그대 올 때까지 기다릴게 I can't forget your love 언제까지라도 기다릴게 Cause I can't forget your love 여기까지 할까? 얘들아 아니 무대하는 것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뱀했다 음악이 펠메타의 마음을 움직였던 걸까요? 펠메타가 먼저 보여줄 게 있다며 형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자신만의 비밀 공간에서 뭔가를 꺼낸 펠메타. 단소 같은 거는? 양치기 소년 펠메타가 양들을 부를 때 분다는 피리 소리. 펠메타는 이렇게 조금씩 자신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펠메타의 주특기인 양쪼 칠 때 채찍 휘두르는 법까지 보여줍니다. 저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아,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아, 무서워. 오랜 노력 끝에 드디어 펠메타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 잘했다, 잘했다. 누군가에게 다가서는 법을 몰랐던 10살 소년 펠메타.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랐던 몸보다는 마음이 많이 아팠던 아이. 나무가 이렇게 있구나. 염소는 그려주고 싶지만 염소 못 그리겠어. 그런 펠메타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오케이. 펠메타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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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Come on. What do you know? What do you know? 펠메타가 늘 지금처럼 환하게 웃는 날만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도. What do you know? What do you know? 제일 아직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어린 아이가 아기를 이렇게 등에 업고 마치 엄마처럼 돌보는 모습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아이들이 다 어른처럼 보였어요. 쬐끄만 아기들이 소를 물고 일을 시키고 쬐끄만 아이들이 거의 진짜 자기 몸집만한 아이 이렇게 안고 다니면서 막 달래고 정말 다 부모님 같고 그래 보였어요. 제가 본 에티오피아 아이들의 모습은 말 그대로 어른아이였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엄마 대신 자기 몸집만한 아픈 동생을 업고 다닙니다. 무겁다고 동생을 땅에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남자아이들은 한창 뛰어놀 어린 나이에 땔감을 구하러 다닙니다. 도구도 없이 맨손으로 나뭇가지를 꺾는 아이들. 고통스러운 병을 앓고 있는 11살 두가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두가사가 땔감을 구해와야만 어머니가 전통술을 만들어 가족의 생계를 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양과 함께 두가사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에 피부가 지금 문제라고 있던 거지. 지금 사망을 주는 거예요? 두가사는 얼굴부터 손, 다리까지 온몸에 하얀 반점이 피어올라 있었습니다. 두가사의 하얀 반점은 에이즈 때문이었습니다. 친부모님도 에이즈로 잃고 자신도 에이즈에 걸리게 된 불행한 운명을 안고 태어난 두가사. 본인은 본인 상황이 어떤지 모르고 있는 거죠. 두가사리. 예스. 알고 있어. 근데 아는데 이제 어리니까 사태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거고 또 부모님들과 이제 형과 누나들이 잘 보살펴 주면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일단 아이 자체가 너무 밝고 착하고 명랑하니까 가족분들이 잘 기회를 주셔서 좋고. 이 아이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고작 바람을 막아줄 옷 한 벌뿐. 힘내라. Cheer up. Fighting. Fighting. 어쩌면 최고의 위로는 눈물이 아니라 웃음일지도 모릅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도 아이들은 너무 밝았어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픈 상태로 갔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고 뭔가 그러고 싶어서 갔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웃음으로 위로를 받은 것 같고 그래서 더 좋았어요. 에티오피아 거리를 걷다 보니 흙먼지 때문에 숨을 쉴 수도 없고 눈을 뜰 수도 없을 만큼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화산토지대라 흙조차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규소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맨발로 오래 걷다 보면 발이 기형화되는 상피병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상피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한 환자의 집에 찾아가 봤습니다. 일곱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40살 테르파 씨. 그래서 이렇게 양말을 똑바로 쳐다보기조차 미안한 상황. 20년 전 발이 뭔가 불편해서 긁다 보니 점점 부어올라 지금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왜 저 지경이 될 때까지 자신의 발을 방치해 둘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계속 통증이 있는 거예요, 뭔가? 상피병은 깨끗한 신발만 신고 다녀도 충분히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다다른 플라스틱 신발을 신고 다니니 발이 흙에 계속 노출돼서 상태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약간 그런 거 봤지. 그 발이 얘도 슬슬 이제 발이 좀 그런 기운이 있어가지고 염증 그런 게 좀 커요 발이. 테르파 씨의 딸도 발을 깨끗하게 관리해주지 않으면 상피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상태. 참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아이들에게 이런 깨끗한 신발을 선물할 수 있어서 미래에 닥칠 불행으로부터 이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어서.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을 통한 23 준호의 아름다운 성장기.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되게 아프시니까 우리.